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가슴탑니다. 자, 오랜만에 제가 또 정비 사례. 요거는 계속 자주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은 그런 고장 사례입니다. 자, 요게 할대 링크입니다. 할대 링크. 요 부품이 요철 부위를 가면 아래로 잡아주는 관절 같은 거예요. 뭐 손가락 이런 관절도 있지만은 우리 무릎 관절도 있고, 요게 요 오래 되면 요 위에가 쇠로 된 볼로 되어 있습니다. 구슬처럼. 그게 이제 유격이 생깁니다. 그 조그만 유격 때문에 요철 부위를 가면 엄청나게 소리가 커요.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또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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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리가. 요거 지금 소비자분이 조금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시간 많이 지체 않으려고 이렇게 다 빼놨어요. 보시면 여기 이렇게 손으로 한 손으로 해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. 속 안에가 조그맣게 유격이 생긴 거예요. 자, 신품 보시면 이건 제가 손으로 힘을 줘도 안 움직입니다. 아, 요 부품 운전석하고 조수석 앞쪽에서 무조건 소리가 또가닥 또가닥 또닥 이렇게 요철 부위를 갈 때 소리가 난다면은 요 부품을 항상 주의 깊게 신경 쓰시면 카찬다 가서 바가지도 안 쓰고 저렴하게 이거 갈 수 있어요.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. 제가 가격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. 그래서 지금 요거 빼놓은 상태. 이제 한 손으로 하려니까 안 빠지죠. 자, 요거를 빼서 자 지렛대를 이용해서 좀 빼야 되는데 한 손으로 잡고 하려니까 힘드네요. 자, 빠졌죠. 자, 이렇게 해서 빼면 자 요 다른 쪽 것도 이렇게 보시면 요게 그냥 힘을 안 줘도 이거 유격이 생겨갖고 이렇게 움직입니다. 아까 신품 제가 보여드렸죠. 이건 안 움직여요. 근데 요 유격이 요 밑에 쪽보다는 밑에 쪽은 유격이 잘 안 생깁니다. 요거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움직여도 안 움직여요. 근데 위에 쪽은 둘 다 보면 이렇게 너무 이쪽이 더 심합니다. 이쪽이. 그러니까 삐샤하게 텀이 뭐 1mm도 안 날 겁니다. 따지면 그 유격 때문에 요철 부위를 가다 보면 또고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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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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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거슬리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.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단골로 가시는 카센터 가시면 시운전 하시고 요거 갈면은 완벽하게 잡힙니다.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남성분들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. 근데 요거는 계속해서 요거는 잡소리가 나는 거라서 알아두시면 꼭 저기 필요할 겁니다. 그리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요거 간단하지만 요거 올려봅니다. 네,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